하루 만에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도 달라지나? 내가 달라지나? 곰 어떻게 하면 달라요? 가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오, 앞에 진짜 좀 저는 이게 좋아요. 제가 원래는 커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네. 보컬 트레이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전문적으로 좀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발성에 대해서도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제일 좋아하시는 가수가 누구세요? 아, 발라드 쪽으로 비슷한 가수 권진아, 백예린. 샘킴, 홀킴. 아, 샘킴. 어, 이런 스타일. 보들보들. 보들보들 아니면 야들야들. 진짜 근데 계속 진짜 정원진이었어. 아, 정말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전혀 안. 어, 정원진 죄송합니다. 신라. 아, 정원진 약간 이 리스트 크러쉬는 진짜 리스크니. 그럼 타미쌤께 제가 트레이닝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아, 달라질. 뭔가 달라지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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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발성적인 면모 같은 거에 저는 하루 만에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얼마나 해야? 적어도 3개월은. 아, 3개월. 발성 자체가 소리를 내는 과정이잖아요. 네. 습관적인 것도 크거든요. 그래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듯이 그쵸.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소리적인 효과는. 그러면은 목을 조금 풀고 네. 이제 체크를 조금 해볼 건데요. 네. 괜찮으시면 네, 네. 마스크 내리시고 네. 입술 떠는 거 가능하세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네네네. 이렇게 뛰고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좀 짓고 있죠? 보시고 어. 잘하시는데요, 이거? 잘 안 되시는데 원래. 아, 여기서 잘하시네. 내려갈게요. 정석의 자세로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그리고 좀 하나 발견한 건 이제 네. 고음포 갔을 때 가슴이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호흡이 많이 새는 게 조금 보이긴 해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 네. 아, 이렇게. 아, 노래 한번 들어가도 될까요? 미신당해. 아니. 권진아, 권진아. 네, 권진아. 끝? 네, 너무 좋아해요. 아무 말도 없었다. 비겁해지는 되게 좋은 구간이 있거든요. 다가서는 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살짝 섞기는 섞으시는데 그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고 이렇게 혹시 이렇게 쓰는 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좋아하시는 장르가 되게 감성으로 다 하는 감성 보컬 장르잖아요. 다성창법이냐고 물어보신 게 다 감성적인 이렇게 한 톡톡 힘 다 그냥 빼고 편하게 듣는 사람 편하게 부르는 사람도 그냥 편하게. 그래서 버스킹을 많이 하니까 네. 밤에 그냥 그러면은 해치실 필요가 딱히 없지 않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기본적인 그래도 기초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괜찮아요. 아. 좀 더 낮게 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얘가 좀 더 떠오는 뜨는 걸 좀 네네네. 네, 네, 네. 어 여기 여기로 어, 뒤로 차, 차. 지금 차. 에 맞아요. 차. 이렇게 여기를 할까? 조금 더 한참을 어, 그런 식으로 구 해보실래요? 구. 가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셔도 저는 좋기는 한데 조금 더 저음 부분이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안 쏟아 버릇해가지고 약간 어 그렇게 보통 이제 호흡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보니까 가성을 많이 사용하셔가지고 호흡이 많이 빠지셔서 그런 것 같고 후렴구는 원래 하시던 대로 하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가수도 너무 많고 딱딱하거나 그 파워풀한 소리가 다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저음포나 이제 끄든 소리 구간에서 호흡이 많이 탁 튀어나오시는 것만 뭔가 이렇게 가슴이 훅
들어가는 네. 느낌. 이 느낌이 좀 안 드시는 게. 아무 말도 없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없었다.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 앞에 진짜 좀 저는 이게 좋아요. 지금 보면 비브라토가 되게 다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디는 뭐 이렇게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일자로 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지금 다 네 그걸 좀 다양하게 쓰시면 들었을 때 오 좀 더 표현력이 되게 더 좋다 다양하다 더 노래에서 뭔가 끌어다니는 힘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하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은 솔루션. 일반인들한테 뭔가 추천해줄 만한 노래 부를 때 조금 잘 부르고 싶다 너무 많지만 요즘에는 이제 고음역대 노래가 되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애써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키로 변경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원키로 이렇게 꼭 부르고 싶은 그 해내고 싶은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일단 뭔가 어디 나가야 된다든지 누구를 위해서 부른다든지 이러면 조금 안정적으로 부르는 게 더 듣기 좋은데 그거를 굳이 애써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키로 못 부르는 것보다 낮춰서 더 편하게 잘 부르면 그게 더 듣기 좋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를 조금 아시면 더 좋고. 고음 어떻게 하면 잘 나요? 막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키를 내리세요. 아니면 부르지 마세요. 이런. 낮은 노래를 부르면 되지. 왜 굳이 고음을 부르세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 안 되는 거를 굳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막. 고음을 내려면 3개월 이상 가다라. 그건 아니지만, 네. 네, 그렇대요. 트레이닝을 받으면 어떤 트레이닝? 발성적인 것은 계속 같이 가고요. 그룹 수업으로 좀 기초들 좀 다 같이 다져요. 기초라고 하면 이제 음정 훈련도 하고 리듬 훈련도 따로 하고 화성적인 거, 앙상블이라고 이제 화음 넣고 뭐 이런 것도 같이 하고 홀에서 마이크 들고 부르면 표정이나 내가 부를 때 모습이 어떤지 자세가 이러진 않는지 짝다리 짚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를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요렇게 부르는 막 이상하게 네 요렇게도 있고 뭐 여기 톱에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코 이렇게 막고 이것도 있고 맞아 노래 부를 때 그냥 이렇게 좀 그리고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개인 곡은 또 개인 곡대로 따로 하고 근데 직장인분들은 보통 이제 가져가실 수 있게 얻어가시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네. 부스에서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듣고 그리고 들었는지 여기가 좀 체크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커버 영상들 요즘에 유튜브에서 많은데 그런 거에 쓸 수도 있게 막 녹음 잘하시면 그렇게 쓸 수도 있죠. 보컬 트레이닝 그냥 취미로도 많이 받더라고요. 맞아요. 네.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SG 엔터테인먼트 한번 네. 홍대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조명도 있어요? 네, 조명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 목소리하고 다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모니터링도 되시고 여기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저랑 대화도 가능해요. 너무 좋아요. 시설이 안녕하십니까. SG 아카데미 매니저 조유익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보컬과 댄스, 연기, 크럼프, 작사, 작곡 그리고 영상 편집까지 네. 모든 걸 배우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편집도 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타미쌤이랑 같이 이렇게 저 첫 보컬 트레이닝 받아봤는데 너무 재밌었고 명쾌하게 병원 온 듯이 병원 진료 받듯이 이제 진료를 받고 갑니다. 엠그림의 과도 소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도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